사람들이 두려움 때문에 포기하는 게 가장 두렵다는 타이자산 씨의 말. 다시 해석하자면 미얀마 군부를 상대로 이렇게 많은 피를 흘리다가 끝내 지치고 말까 두렵다. 이렇게 받아들여지는군요. 네, 그래서인지 미얀마 사람들은 SNS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1980년 광주 그리고 2021년 미얀마 사진을 나란히 놓고요. 그 위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이 이겼던 것처럼 미얀마도 이길 것이다. 미얀마 시민들은 왜 1980년 5월 대한민국 광주를 떠올렸을까요? 미얀마에서 한국으로 유학 온 21살 샤샤 씨. 아직 어린 동생들이 쉴 새 없이 시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혹시 붙잡히지 않을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샤샤 씨의 가족은 쿠데타 이후 전투기를 동원한 군부의 공습으로 집을 잃었습니다. 오늘은 또 무슨 일이 터질지 샤샤 씨는 조마조마합니다. 샤샤 씨는 2월 셋째 주부터 매주 일요일마다 거리에 섭니다. 이날 샤샤 씨와 미얀마인들을 위해 자리해 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의 피해자들입니다. 직접 만든 주먹밥을 건네며 시위에 나선 미얀마인들에게 응원과 연대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누구보다 미얀마의 아픔을 잘 아는 광주의 어머니들. 41년 전 광주에서 솥을 걸고 밥을 지어 시민군에게 먹였던 것을 떠올리며 정성을 다해 주먹밥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80년 그때는요, 이게 다 우리만 딱 찾아내 있어서 이걸 우리나라 사람들도 알지도 못하고 본인들이 다 애곡해서 지금도 해놨어요. 외지에서 제대로 광주처럼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걸 그래서 다행이다 생각을 해요. 우리가 다 같이 공조를 해서 동조할 수 있어서. 1980년 5월 광주 신군부의 쿠데타에 저항하는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공수부대가 투입됐습니다. 계엄군은 시민들을 폭도로 몰아 무자비하게 진압했습니다.
열흘간의 처절한 항쟁. 3천 명 넘게 다쳤고 161명의 시민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광주에서는 이날 또 참으로 엄청난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학생들의 데모로 시작된 소요는 난동으로 변하고 급기야 인구 80만의 광주시는 치안 부재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진실을 가리고 은폐하기 위해 언론 보도는 통제됐고 왜곡됐습니다. 광주로 오는 모든 길목은 막혔고 광주는 철저히 고립됐습니다. 미얀마에서는 지금 41년 전 광주가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아이카이무, 루타무, 루야베시무, 미슈무미야 러쌍라마죠. 다저 미미로니핀 디모크라시 니라야다 피신 상외케바죠. 지 습핀 삐끗무묘 상외체마피웨 라마지핀다 차울란 삐끗케바죠. 수부 어쩌면 무피세마 롱조의 땅을 탄성네 제타포웬 사차우 대성가 260조 티가이다야야시케바죠. 방송은 물론 신문까지 미얀마 군부가 장악한 상황. 민주화 시위를 하는 시민들은 사원에 가는 사람들로 왜곡됐습니다. 미얀마 군부는 주요 언론사 5개를 폐쇄했습니다. 쿠데타라는 단어를 썼다는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30명 넘는 기자가 체포됐습니다. 폐쇄된 이후에도 인터넷에 시위 보도를 계속해온 미즈마 TV. 방송국 내부에 있는 스튜디오와 사무실까지 군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미지마 영어 위기다가 되게 아 너무 이제는 눈대야 저래 미안하다 대야 저 위로 가 수는 내 미소라고 하래. 디스다가 아나 생비 속에 내가 대처를 하고 피내면서 다가로 다 동전 내고래 오 이십 발가로 내시게 해서 오케이 디 아쿠네 대가 뭐냐냐 아나 이 아빠가 나가 봐래 저놈 미지마가 들어오시니 일단 샤우 아빠가 나가 다 시발 다행히 나머지 기자들은 미리 마련해놓은 은신처에 숨었습니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발전기를 돌려야 하는 열악한 천막 방송국입니다. 월급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미얀마의 실상을 알리려 애쓰고 있습니다. 체포될 위기를 간신히 넘겼던 뚜자 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4월 24일 플라잉 총사령관이 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날 플라잉 총사령관은 폭력을 중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이틀 뒤 미얀마 군부는 말을 바꿨습니다. 국가의 안정 회복이 우선이란 겁니다. 폭력과 살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유엔에 보호 책임을 촉구하는 카드 섹션을 하며 호소했습니다. 보호 책임은 국가가 집단 학살이나 반인륜 범죄로부터 자국민 보호에 실패할 경우 국제사회가 강제 조치에 나서도록 한 조항입니다.
미얀마인들은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이 죽어야 되냐며 유엔의 개입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보호 책임을 발동하려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5개 상임이사국이 만장일치로 합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중국이 내정 불간섭 원칙을 고수하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 이면에는 미얀마의 지정학적 위치와 미중 관계가 놓여 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미얀마를 발판으로 삼아서 나올 경우에는 인도양으로 바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강력하게 부상하는 중국 입장에서는 미얀마의 도움이 상당히 절실한 그런 상황이고요. 미국 입장에서는 미얀마가 친중화되거나 아니면 다시 군부정권이 들어설 경우에는 미국의 외교정책에 큰 타격을 입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 두 나라, 경쟁하는 두 나라의 패권 경쟁 자체가 미얀마를 두고 발생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쉽게 개입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얀마 시민들을 도울 방법은 없는 걸까? We know that the Security Council is not going to take action, at least in the short run. And I believe what is important right now is for those countries who are willing to take action, to take action together in coordination. Now, and that is strong, focused, principled sanctions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orking in consort together to cut the revenue streams from the junta and to cut weapons from the junta. The financial inflow is very important. Without, you know, the money, anyone cannot survive. So that is why you look at it, all the bank accounts of the military and its associates. Please get it off. 국제사회에 기댈 수 없는 시민들은 무기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앞서 인터뷰했던 하잉도 소령이 반군에 합류했다는 소식을 알려왔습니다. 군부의 총칼에 맞서기 위해 미얀마의 젊은이들은 지금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습니다. 미얀마에서 광주를 받다 시민들은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며 나섰고 군대는 이들에게 실탄을 사격합니다. 41년 전 오늘 광주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하지만 지금 미얀마 상황은 내전 가능성이 언급될 정도로 그 끝이 보이질 않습니다. 미얀마 시민들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있는데 국제사회가 어떤 도움도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한국 정부는 미얀마 시민들을 지지하며 군용물자 수출을 금지하고 있지만 한 발 더 나아가 미얀마 군부를 압박할 수 있는 다른 제재 수단들도 적극적으로 모색하길 바랍니다. 유혈 사태가 멈추고 미얀마 시민들이 빼앗긴 민주주의를 되찾을 때까지 저희도 함께 지지하겠습니다.